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처음으로 뭔가 공개한 게 있습니다. 아마도 여의도 연구원의 조사 결과인 듯한데 한동훈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파악하기로는요 지금 이 판세가 지금 이러한데 대략 이 정도 지역이 아주 박빙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지역구 숫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. 이런 숫자를 이야기한 것은 처음이다. 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. 먼저 들어보시죠. 지금의 총선 판세는 말 그대로 정말 살얼음판입니다. 우리의 판세 분석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국의 55곳에서 박빙으로 이기거나 지고 있습니다. 그중에 수도권이 26곳입니다. 결코 안심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. 절체절명의 위기이자 이길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을 전국의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. 박빙 지역에서 무너져서 개헌 저지선마저 뚫린다면 대한민국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려 이룬 지금의 성과를 모두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.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. 종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. 지금 전국에 한 55곳 정도가요. 피말리는 지금 접전입니다. 박빙이에요. 근데 저 55곳 가운데 26군데가 수도권입니다. 뭐 이렇게 박빙이 몇 군데입니다. 뭐 그중에 뭐 수도권이 뭐 몇 곳이에요. 이렇게 숫자를 얘기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으로부터 처음 나왔다 이런 것인데 전국의 지역구 숫자는 몇 개다? 254개다. 그러면 그 가운데 55곳이면 22%다. 박빙 지역이. 수도권은 122석인데 그 가운데 26곳이니까 몇 퍼센트? 21%다. 이만큼이 지금 아주 뭐 깻잎 몇 장 차이다. 뭐 이제 이런 겁니다. 그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국민의힘의 자체 판세 분석의 내용인데 송영훈 변호사님 정말 살얼음판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?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지금 당에서 보고 있는 판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제 공개한 그대로고요. 그리고 저런 것을 지금 공개한 이유는 역시나 선거는 투표로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 유권자들께서 정말 한 표 한 표를 적극적으로 나가서 행사를 해 주셔야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그 의석을 얻고 또 나라가 안정될 수 있다. 그런 부분을 환기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. 예? 네. 자, 그러면 이번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제 이번 이 총선과 관련해서 딱 하루가 남은 게 있습니다. D-1. 그 얘기인즉슨 무엇이냐. 내일부터,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죠. 금, 토,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이 됩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요즘에 요 며칠 사이에 유독 꼭 여러분들께서는 빠짐없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.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. 오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명백한 범죄 혐의자들 잘못하고도 뉘우치지 않고 사퇴도 안 하는 철면피 후보를 찍는다면 그건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밀어내는 선택입니다.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자들에게 이길 것이라는 기세를 내일 사전투표에서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. 여러분이 국민의힘에게 주시는 한 표가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이 되고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더 혁신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됩니다. 이재명 후보처럼 조국 후보처럼 살아도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? 한 표 한 표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른 시간 오전 8시 30분에 저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전투표에 참여해 주십시오.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. 여러분의 한 표는 범죄자들을 응징하는 창이 될 겁니다. 자, 그런데요. 이번 선거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이겁니다, 이거.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서울에서 어딘가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도 사전투표 첫날인 내일 대전 어딘가에서 사전투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. 그러니까 투표가 시작되는 첫날 이 양당 대표가 다 이제 투표에 나서게 되는 셈인데 박성민 최고께 여쭤볼까요? 이번에 유독 이 사전투표들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봐야 될까요?
일단 아무래도 이제 유권자들의 문화 자체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본투표 날에는 이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이 되잖아요. 아하. 그러다 보니까 본투표일에는 다른 일정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, 그리고 본투표 날이 되면 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구에 가서 또 투표를 해야 되는 장소의 제한이 생기다 보니까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전 투표율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흐름이다 보니까 어쨌든 이 마지막까지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이 각 정당들의 관건인 셈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사실 보수 진영에서는 사전 투표를 좀 불신하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음모론도 많았어요. 근데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좀 이런 시스템을 개선했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나서서 결국에는 자신의 지지층들 그리고 투표를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끌어오는 게 이번 각 정당의 미션인 것으로 보여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뀐 유권자 지형과 바뀐 유권자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최대한 투표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인 거죠. 제가 한번 우리 잠깐만요. 저 즉흥적으로 한번 여쭤볼까요? 우리 네 분 패널 가운데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하잖아요. 사전투표를 하실 생각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. 네 분 전체. 이 정도로 지금 이제 사전투표를 한다는 분들이 많은 것이고 그래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여러분들 사전투표에 꼭 임해주십시오. 이렇게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유독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뭐 이 얘기가 이곳 저곳에서 나왔습니다. 이런 맥락에서요. 들어보시죠. 김준혁이라는 사람이 한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막말들을 보셨습니까? 그거 오케이입니까? 저는 오케이 아닙니다. 이재명 대표가 서울에서 나베가 어쩌고 얘기를 했습니다. 여러분 그거 우리 오케이입니까? 저는 오케이 할 수 없습니다. 양문석 씨 여러분 오케이입니까? 사기 대출 다 드러나고 서류 조작한 거 다 드러나도 국회의원 하겠다. 오케이입니까? 저는 이걸 오케이 할 수가 없습니다. 조국 일가의 죄 오케이입니까? 아닙니다. 오케이입니까? 오케이입니까? 나는 아닙니다. 어쨌든 어제 그 오케이입니까? 뭐 이 얘기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. 글쎄요. 오늘도 만동원 비대위원장이 일정이 아마 13개인가 될 겁니다. 13개.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오늘 일정은 10개 정도 되는데 오늘도 뭐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저 뭐 오케이 발언이 계속 이어질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